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. 주님,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예배합니다.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. 주님, 여러분, 사실 이 곡의 원래 가사에는 후렴에 있는 내 영원하신 주 나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.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염려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노래를 원래 만든 사람은 그 가사에 그렇게 기록하였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항상 노래할 때는 내가 그 약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요. 네, 우리가 함께 고백할 다음 곡의 가사를 제가 좀 미리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예전에 많이 불렀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 다 아시죠? 그 노래가 가사가 되게 많거든요. 1, 2, 3절 찬송가처럼 가사가 많아요. 근데 제가 그 가사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1절에는요,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나는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립니다. 그렇게 하신 주님 신실하십니다. 찬양하죠. 2절로 가면요,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, 주님이 내 폭풍 속에 등불 되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쉽니다. 이렇게 2절이에요. 네, 여러분, 3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?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에 폭풍 속에서도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,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.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. 신실하신 하나님,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들은 분명 그 예배 안에서 누리는 감격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변화된 주님의 은혜를 누린 예배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.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 곡으로 한번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, 주님 내가 나의 안위와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 주님 예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향한 곳, 고통받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 염려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좀 그러한 고백으로 이 노래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. 함께 고백하겠습니다. 주님 보좌 앞에,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.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다같이 신실하신 하나님, 신실하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,
Yeah.
하신 주